공대생들의 작품을 소개한다! 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자, 이곳은 어디냐면은 어디였더라? 네? 여기, 그러니까 이곳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하 1층에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곳이에요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, 한 제보를 듣고 왔어요. 여기에 이제 모임물 중에서도 썩은 물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. 썩은 물을 모시겠습니다!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콩돌이 프로덕션의 하드웨어 엔지니어, 유튜브 이름으로는 군인이라고 합니다. 더 네. 많이 불리는 건 감자라서. 아, 오! 아, 네. 어떤 제보를 들었냐면요, 그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토르비온이라고 혹시 아시죠? 이번에 막 해치됐다고 들었는데 토르비온 포탑을 만들었다고 들어서. 그 작품 저기 아 그럼 한번 바로 보러 갈까요? 네. 진짜 놀라실 거예요. 엄청나게 멋있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럼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. 토르비온 작업 준비 끝. 토르비 제가 봤을 땐 저한테 쏘는 거 아니죠, 이거? 아, 잠깐, 나 무서워. 아, 떨어져. 이거 혹시 발사되나요, 여기서? 그럼요. 뭐가 발사돼요? 이거요. 이거 맞으면 아픈가요? 한 맞아보시죠. 네, 일단은 만들어본 계기부터 말씀해주세요. 제가 군대에 있을 텐데요, 실전 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재미 있는 걸 만들어보자 해서 네. 만들기 시작한 게 토르비온 포탑. 군대에서 어떻게 만든대? 싸지만 지방 하루에 뭐 1시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 중에 40분이 헤드 프로그램 다운받은 것이고요, 저도 20분에 설계를 하는 거죠. 매일매일 6개월씩 해서 설계도를 이제 콩돌이한테 전달하고 콩돌이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. 이거 혹시 내부 구조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. 와. 밑에는 기어 모터 두 개로 일단 이렇게 팬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건가 뜯어 보면 여기 지금 모터 두 개 있죠? 네.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다이나믹들이라는 강력한 네. 서버예요. 이게 이 위아래 톱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, 거죠? 네. 기어비가 한 5대 1 정도 되는. 와,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군대에서 했지?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서버 모터인데요, 한번 보여주실래요? 하는 모터인가요? 어, 무서워.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탄창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탄창에 지금 이 팬이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네. 이렇게 네. 총알이 들어가면 이 롤러가 야구장 피칭머신처럼 네. 돌면 이 서버가 하나씩 밀어주면서 빵빵 쏘는 거예요. 빵빵 쏘는 거예요. 설명 좀 해주실래요? 네, 좌우로 네. 조이스틱 꺾으면요 포탑 회전하고요, 그 다음에 당기면 위로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. 발사는 이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네. 이렇게 롤러가 돌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이걸 딱 당기면 한 발씩 발사가 돼요. 일단은 포탑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우와. 옛날 에임으로 저 종이컵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. 한 이쯤 해가지고 살짝 내려서 이쯤에 이제 장전을 하고 쏘면은 잠깐. 오. 뭐야? 왜 맞은 거지? 맞춰놓고 모르면 어떡해요? 왜 맞았지 이게?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발사해 보셨으니까 네. 한번 맞아보셔야죠. 네? 이거요? 저희는 다 맞아봤어요. 아, 그래요? 맞았을 때 어떠셨어요? 아니, 그냥 좋아요. 아, 맞았는데 좋다. 약간 성향이 알겠습니다.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어, 무서워. 아니, 진짜 무섭다. 자, 오늘 이렇게 콩돌이 프로덕션과 함께 공작수 3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, 너무 멋있는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, 콩돌이라는 저랑 이제 앞으로 또 여러 콜라보레이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희 포탑 영상도 저희 채널에서 공편이 마침 딱 업로드가 됐어요.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 채널에도 한번 놀러오죠. 느낌표 네. 클릭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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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